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기프토가 주관하고 DNA 펀드가 후원하는 기프토 블록체인 파티 서머 DNA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서 정말 특별한 분을 모시고 인터뷰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암호화폐 커뮤니티 내에서 다양한 콘텐츠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 주고 유튜브 인플루언서의 역할로서 정말 커뮤니티 내에서 미디어로 많은 영향을 끼치고 계신 이야기분들과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혹시 한 분 한 분 간단한 소개와 어떻게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게 되셨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소소라는 아이디로 소소 미디어 소소랩이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활동하고 있고요. 네네. 작년 10월 정도에 시작했고, 시작하게 된 계기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한글 자료가 너무 없어서, 네, 한글 자료에 대해서 그 ICO에 대해서 설명해 준다는 게 한글로 잘 없어서 그거 설명하고 싶어서 제가 처음 시작했었습니다. 아, 네네. 아, 저는 비트고수 스펑키고요. 저는 그냥 돈 벌러 왔어요. 별거 없어요. 실례 간다면 많이 보시면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정말 노력하고 있어요. 진짜 노력하고 있어요. 네. 저는 킬러웨일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체인 파트너스 EOS 스키면서 근무를 하고 있고, 얼마 전까지는 독립적으로 하고 있다가 이제 체인 파트너스 근무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쪽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쪽에 들어오게 된 이유는 원래 블록체인의 기술 쪽에 관심이 많았는데, 네, 이게 진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이겠다라는 공부하다 보니까 확신이 들어서, 네네네, 이쪽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블록인포의 제이드라고 하고요. 저는 어떻게 하다 들어왔냐면 원래라면은 이 루티드 파트너스라는 회사의 해외 마케터로 들어왔는데요. 근데 이제 회사에서 채널을 하나 만들어서 유튜브 채널 운영하겠다 해서 제가 하고 싶어가지고 한다고 해서 유튜버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각각의 인플루언서 분들께서 정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많은 영향을 끼쳐주고 계신데요. 각각 채널에서 어떤 컨텐츠 다루고 계신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저희는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저희 같은 경우는 ICO 프로젝트들에 대한 분석과 ICO 파운더들에 대한 인터뷰 다 가장 많고요. 그 외에는 뭐 생방송 콘텐츠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ICO가 정말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많은 프로젝트들이 지금 시장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ICO 프로젝트가 좋다, 나쁘다 판단할 때에 대한 기준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희 내부적으로 점수 체계를 만들어서, 네, 그걸 최대한 객관화하려고 계속적으로 점수 체계 업그레이드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점수 체계에는 되게 세분화된 영역이 팀 따로, 백서 따로, 그다음에 저희가 레퍼런스 체크하는 그런 게 따로따로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점수가 스코어가 나와요. 그 스코어를 공개하는 방식을 하고 있어요. 아, 네네네. 그러면 스코어를 만약에 시청자분들께서 보실 경우에 투자는 이제 시청자분들 스코어를 보시고 직접 결정하시는 시스템인가요? 네, 당연히 투자는 시청자분들이 직접 하는 거고요. 네.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스코어는 그 팀의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 거지 그 팀이 오를 거다 떨어질 거는 저희 예측할 수 없어요. 아무도 예측 못할 것 같네요. 스포키님께서 어떤 컨텐츠를 다루시죠? 저는 일단 한강 방지 방송이고요. 이제 한강 방지를 시키기 위한 방송의 목적이 크고, 저도 마찬가지로 뭐 ICO도 많이 보고 시장도 많이 보고 다양한 관점에서 좀 시장을 보면서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고, 약간 제 신조가 사람이 얘기할 때는 입이 가는 곳에 돈을 갖다 박는 게 이제 약간 정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좀 실천을 옮기는 방송을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채널 내에서 끼치고 계신 영향력과 많은 분들을 한강에서 구원해냈다고 저는 믿습니다. 킬러맨님께서 어떤 컨텐츠 다루시죠? 저는 투자 관련된 채널이 솔직히 아니에요. 옛날에는 투자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근본적인 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게 되고, 뭐 proof of work나 proof of stake나 뭐 BPOS의 차이점이나 이게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이코시스템이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쨌든 코인 리뷰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활동이 현재 그쪽보다는 어쨌든 교육 쪽으로 좀 더 치중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블록체인 산업에 있어서, 네, 정보를 얻기란 굉장히 쉽지 않은데요. 네.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한글로 번역된 문서도 많지 않고요. 정보를 주로 어디서 얻으시나요? 일단 백서를 시간을 정말 오래 받고 보고요. 근데 백서를 한번 읽어보면, 그러니까 진짜 많이 읽다 보면 이게 베낀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네네. 근데 ICO 같은 경우는 제가 전혀 다루질 않는데 그 이유는 백서가 일단 되게 허접하게 쓰여져서 저는 다룰 가치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아, 네네. 그리고 그 웬 백서라는 게 어쨌든 사업 기획서고 나중에 더 좋은 게 나올 수도 있지만, 네네, 그거부터 잘못됐으면 저는 이게
훨씬 더 그러니까 오해 소지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음 플러스 커밍 커질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100살을 먼저 정말 시간을 갖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유튜브 다른 분들도 많이 보고 네. 그리고 팟캐스트를 저 정말 많이 듣거든요. 아, 네. 팟캐스트 걸로 한 10몇 개를 매일 듣기 때문에 10몇 개 채널 있는 거 다 듣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보를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또 어떤 콘텐츠를 운영하고 계시나요? 저희는 보통은 암호화폐 한국사 그 한국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찾으시는 암호화폐 이슈들을 좀 많이 다루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냥 전 세계적으로 사실 한국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블록체인이랑 암호화폐 시장이 그래서 해외에 있는 뉴스들을 예전에는 대부분 가지고 오고 했었는데 요새는 이제 토큰포스트나 한국에 있는 또 다른 미디어들의 기사들을 또 보고 참고를 하고 팩트체크를 좀 해서 정리를 해서 이제 영상을 좀 보내는 편이고요. 그리고 아니면 한국에 오시는 뭐 RSK나 뭐 엘프 같은 CEO분들 오시면 또 인터뷰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최근에 인터뷰하셨던 분들 중에 혹시 좀 인상 깊은 에피소드가 있었다 하신 분 있으신가요? 아 그냥 그 얼마 전에 호흡이 코리아랑 이제 라이브로 로저비어를 인터뷰를 했었는데 말이 정말 너무 빠르셔서 통역을 하는데 너무 힘들었던 게 진짜 너무 기억에 남아요. RSK 투자했어요? 아 아니요. 어땠어요? 아 그걸 못 얻어. RSK 어떻게 보십니까? 올라가나요? 내려가나요? 뭐. 투더문이죠. 여러분들께서 지금 유튜브 채널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쳐주시고 계신데 이전에 또 다른 직종에서 종사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전에 혹시 어떤 일 하셨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원래 의대를 나와서 의사 생활을 하다가 네. 네. 퇴근하고 신문에서 이더리움 알게 되면서 이더리움 방송을 처음에 의사하면서 같이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올해 초에는 이제 의사는 완전히 안 하고 네. 이쪽 업계로 완전 전향을 했어요. 어떤 의사신지? 저는 그냥 일반이었어요. 아, 네. 그 성진님께서는? 저는 20살 때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였고요. 20대 중반 때는 프로 포커 플레이어서 마카오랑 베가스에서 살았고요. 그 이후에는요. IT 쪽 사업을 프로젝트를 굉장히 여러 개 하고 엔터프레너 한 생활 한 12년 네. 정도 하면서 프로젝트 한 6, 7개 하면서 벤처에 과감하게 많이 투자하기 시작하고 네. 분산 투자 자산 관리 쪽을 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콘텐츠도 저희가 좀 갖고 놀면서 재밌게 했는데 네. 친구들이 비트코인을 계속 사더라고요. 아, 네. 네, 그래서 저도 좀 꿀빨게 네. 들어왔다가 지금 이 지경까지 왔어요. 프로 포커 선수로 네. 계셨던 경력이 좀 투자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시나요? 엄청 많이 되죠. 왜냐면은 막 수억 원 판에서 하이스테이크에서 맨날 게임하다 보면은 맨날 따고 맨날 잃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암호화폐도 똑같잖아요. 맨날 따고 맨날 잃어요. 그냥 일상생활인 것 같아요. 킬러맨님께서는? 저는 뭐 이분들처럼 대단한 건 아니고 UI UX 쪽에서 근무를 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헬스케어 쪽에서 앱을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이쪽으로 일을 하다가 네. 그쪽이 저와 맞지 않는다는 걸 바로 깨달아서 회사하고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지금 굉장히 피지컬이 좋으신데 어떤 스포츠 주로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회사가 헬스케어 쪽이어서 네. 운동을 의무적으로 했어야 돼요. 네. 의무는 아니고 팀장님이 보시면 안 돼서 그건 안 되는데 어쨌든 조금 그 다이어트 관련된 앱이고 그쪽 그 제품을 만드는 회사였어가지고 네네 그 다이어트도 운동도 많이 해보고 그리고 크로스핏도 했었고 네네 헬스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어떤 직종이죠? 저는 경영 마케팅을 이제 전공을 했는데 마케팅을 너무 좋아해서 네. 처음에는 근데 이제 졸업을 하고 한국에 와서 사실은 사업을 조금 하려고 준비를 네. 여러 개를 해보다가 어떻게든 뭐 무산이 되고 해서 이제 해외 마케터로 그럼 일을 해야겠다 해서 이제 찾기 전에 사실은 재테크로 주식을 조금 이제 공부를 네. 또 스터디하고 투자를 하다가 이제 이쪽으로 자연스럽게 어쩌다 보니까 오게 됐어요. 도박 좋아하시나 봐요. 아니요. 네? 주식 어떻게 보시나요? 다 갬블링 아닌가요? 뭐지? 뭐. 네, 지금 저희 암호화폐 시장이 한국에서 뿐더러 다른 뭐 해외, 미국, 중국, 일본에서도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요. 채널을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시청자분들께 드리는 항상 그 키워드 조언이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혹시 하나씩 소개 부탁드릴까요? 저 같은 경우는 분산 투자를 하라고 해요. 네. ICO 아까 킬러웨일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니 되게 좋아 보이는 팀도 소핑 감염일 때가 많고 네. 백서가 별로인 팀이 되게 좋을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걸 시청자분들이 일일이 다 체크하지 못하고요. 저도 솔직히 체크 다 못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저는 최소 20개 이상 네. 네, 프로젝트에 항상 분산 투자를 하라고 하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요. 네. 그 중에서 뭐 한 개만 터져도 보통 원금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네. 이렇게 분산 투자를 조금씩 하라고 하는데 꼭 올인하신 분이 되게 많으세요. 분산 투자 어떻게 보시나요, 성진님? 네, 저도 맨날 방송에서 맨날 하는 얘기가 분산 투자 하라고 네. 하고 있고 실제로 분산 투자를 잘 현명하게 해온 사람들이 지금 암호화폐계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근데 어제만 해도 또 되게 유명하신 분을 또 만났는데 그분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자기가 한 4, 5년 전에 한 30개 거래소에 투자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중 하나가 바이낸스였고 그중 하나가 비트넥스였고 그중 하나가 비트렉스. 알고 보니까 이제는 모든 거래소의 지분을 다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분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강조를 하는 편이에요. 그렇다면 스포기님께서는 시청자분들께 혹시 드리는 이거다 하는 조언 있으신가요? 아 제발 퍼드 포모 좀 그만하고 진짜 다 정신 차리고 저는 좀 다들 돈 벌려는 욕심이 너무 많이 앞서서 사람들이 실수를 많이 하시는데 네. 좀 그 자신이 뭘 투자하는지 그리고 투자라는 것 자체가 무엇인지를 먼저 네네. 좀 알고 좀 스텝 바이 스텝 천천히 좀 급하지 않게 투자를 하시는 걸 항상 좀 권유하고 있어요. 히로베님께서는 저는 좀 공부를 많이 하고 네. 그리고 이쪽 분야에서 전문가가 없거든요. 네. 자기가 공부를 해야 돼요. 네. 안 그러면은 포머 말씀한 포머 퍼드에 어쩔 수 없이 겪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가격대가 얼마인지 솔직히 말해서 한 5년, 10년에 별로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네. 예를 들어드리자면 2100만 개가 있는데 비트코인 총 생성될 수 있는 양이 그 중에서 400만 개가 손실이 됐어요. 아니 찰 수가 없는 거죠. 1700만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거의 80%가 벌써 채굴이 된 거고 20%만 남은 게 상태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팩트를 봤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거다라고 말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그런 것들 떨어질 수가 없어. 진짜. 떨어졌잖아요. 근데. 아 이게 뭐 떨어진 거야 이게.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꽤 불안한데 네. 그거를 정말 공부를 하다 보면 하면 할수록 이 토큰 이코노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네. 그런 허칭이 더 많이 들고 이쪽 분야에 더 뛰어들게 되는 것 같아요. 닉네임이 킬러 웨일이셔서 저는 좀 투자 가즈라 좀 이런 느낌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좀 정보에 치중하시는 좀 진중한 타입이시네요. 투자와 관련 없는 친구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일단은 이 세상에 완벽한 프로젝트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항상 네. 좀 장점이랑 단점 둘 다를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인생 혼자 사는 거라고 아무도 믿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스캠이 이 프로젝트 하나를 놓고도 스캠이다 스캠 아니다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편이 항상 갈려요. 그래서 네. 항상 양쪽 말 꼭 다 들어보시라고 한쪽만 듣지 말라고 양쪽 찾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아니 뭐 아니 공감해서 그냥 다 스캠이에요. 다 스캠이에요. 다 스캠. 네 저희 마지막으로 오늘 내일 양일간 열리는 블록체인 오픈 포럼 미디어의 미래에 토큰 패널로 이제 인플루언서님들께서 참석을 해주시는데요.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미디어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한 문장이나 두 문장으로 짧게 요약을 해줄 수 있다면 좀 선거 공약 이 느낌으로. 아 저희 채널 같은 경우는 한 문장. 너무 어려운데? 네. 투자하기 전에 저희 꼭 보고 하세요. 네, 스펀게임께서는 미디어가 저는 되게 잘못됐다고 봐요. 왜냐면 미디어가 다 너무 코린이에요. 아, 네. 네,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미디어가 너무 그냥 주서 듣는 대로 맨날 기사 쓰는 게 많은데 네. 저는 솔직히 미디어가 좀 많이 성숙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가슴에 비수를 꽂으셔가지고 분발하겠습니다. 다 완전 진짜 안 돼. 이게 이런. 좀 다양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 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어쨌든 트위터도 맡겼고, 페이스북도 맡겼고, 지금 다 맡기고 있잖아요. 네. 그 상황에서 어쨌든 유튜버들 값어치가 높아지는 상황인데, 너무 투자로만 치중이 될 필요도 없고, 너무 교육적으로만 갈 필요도 없고, 이게 좀 밸런스가 좀 맞아지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ICO를 한다고 했을 때, 단순히 유튜버들한테만 부탁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마케팅도 하고 이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은데 네네네. 지금은 그런 부분이 많이 막혀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네네네. 저는
그냥 새로운 기술이고 암호화폐가 너무 생소하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거를 저희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서 좀 쉽게 풀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저는 설명을 해주면은 미디어도 커지고 사람들도 많이 뭐 시청자분들도 더 늘어나고 그리고 블록체인이랑 암호화폐도 그냥 전 세계적으로도 더 많이 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네네네. 아까 질문을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아가지고 네네네네. 저 입장을 잠깐 얘기 드리면 네네. 저도 사실 스펑키님이랑 되게 동의를 많이 해요. 그래서 미디어가 다 똑같은 문제에 컨트롤 C, 컨트롤 V 기사가 되게 많아요. 네. 그냥 번역해온 거 그대로. 근데 좀 더 공부를 많이 해서 자기 논조가 있는 미디어가 생기면 좋겠고요. 그런 논조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포머인데 누가 봐도 퍼드인데 이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게 복붙으로 기사가 계속 나가는 게 현실이라서 거기서 미디어의 책임이 크고 사실 저희도 어떻게 보면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네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라는 거를 만들어 보시고 기획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 이더리는 샤딩이 하루아침에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네. 근데 그거를 마치 하루아침에 안 나왔다고 막 욕하는 미디어도 되게 많거든요. 아, 네. 업그레이드 한다고 하는데 왜 안 되냐. 네네. 뭐 EOS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가 다 만들었다고 하는데 왜 안 만들어졌나. 이런 식으로 욕하는 분이 많은데 네네. 그거는 정말 무지에서 나오는 바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업그레이드 기간도 필요하고 시간 정말 오래 걸리는 거니까 네네. 네,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감 있게 조금 네. 끝나야 돼. 그 방향으로 좀 미디어를 저희 토큰 포스트도 반영해서 좀 진취적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쯤에서 인터뷰 저희 마무리하는데요. 여태까지 소중한 시간 내주신 인플루언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